정말 5시일 만에 이렇게 개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보세요. 이젠 아예 열매가 맺힌 상황에서 수수가 지금 싹이 자라고 있어요. 장마비가 50일 가까이 왔다는 건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거죠. 오늘같이 해살이 날 것 같으면 50일 만에 해살을 볼 것 같으면 무직이라도 좀 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보세요. 이 수수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. 와,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. 보통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뼈가 꺾어져가 넘어져가 땅에 붙어가지고 사기 난 거 봤는데, 뭐 옥수수가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이제 패대기 쳐든가 넘어져서 이제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흙이 있으니까 물이 고여서 사기 난 건 봤는데, 아예 대궁에 이렇게 달린 상황에서 사기 이렇게 났어? 이 전화하는 건 처음 봤어요. 참, 이제는 아예 대궁이 달린 상황에서 제가 물을 줘야 할 상황입니다. 아, 비가 저기는 엄청나게 왔죠. 이런 일이 다 했습니다. 저는 이 수수가 너무 일찍 열매를 맺길래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, 요번에 이 장맛비가 원칙 길게 오니까, 예, 수수강 대공이 매달린 상황에서 지금 사기 피해버렸습니다. 그리고 그저께는 벌레 같은 그 삭을, 아주 애린 삭을 촬영했었는데, 이제는 아예 삭이 돋아가지고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. 장마 50일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요. 저 위쪽까지 다 지금 사기 자라고 있네요. 보세요. 이런 부분도. 이 매달린 상황에서 제가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. 지금. 내일 모레 정도 같으면 한 4, 5cm 자라 있겠어요? 씨앗은 아직까지 삭이 자랄 만큼 영양분은 충분하거든요. 비가 더 온다면 계속 자랄 거예요. 매달린 상태에서요. 난 그러고 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. 보세요. 지금 현재 수수의 대공인 저쪽에서 휘어져서 그렇지만 살아있습니다. 아, 또 비행기 소리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